오늘은 이제 애터미스쿨 4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에는 뭐 영어 정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뭐 이런 처음 애터미스쿨 사업을 접하시는 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2회차, 3회차에는 이제 초기 3개월 첫째 달에는 뭘 하고 둘째 달에는 뭘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4회차인데, 4회차는 이제 뭘할 거냐면, 성공의 8단계와 에이쿼 리스트.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애터미에서 저한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기간에 성공하셨어요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성공의 8단계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물론, 성공의 8단계대로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애터미에서는. 다른 네트워크는 아닌데, 다른 네트워크는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코어 리스트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성공의 8단계로 안 해도 성공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었던 건 꿈과 목표 설정.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대로 안 해도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의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미친 듯이 사람 만나면서 이제 뛰라는 거죠. 결국 내가 간절한 목표를 갖고 초대하고 후속 관리하고 이 정도는 하셨어요. 그래서 김현숙 임페리얼님 초기 3개월 강의 들어도 성공의 8단계 중에 두세 가지만 꼭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제품 때문에 꼭 성공의 8단계대로 안 해도 성공은 할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나는 솔직히 제가 많은 파트너들을 만나봤을 때, 와, 이분은 정말 간절하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간절함이 없는 90%들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성공의 8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의 8단계대로 무조건 지킨다면, 그리고 또한 가지, 간절함이 있어도 성공을 결국엔 하는 거지, 간절하다고 전부 다 빠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성공의 8단계는 내가 성공까지 가는, 그 목표까지 가는 방향을 정확히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고 1차 목표는 월 200이라고 하는 오토 판매사까지 가보는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나는 오토만 돼도 좋겠어. 오토 판매사만 돼도 좋겠어. 월 200만 돼도 좋겠어.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신다면은요. 포기하기가 쉬워져요. 왜? 월200 버는 일은요.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그월 200은 우리가 가져가야 할 목표의 중간 정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가 오토 판매사라면 월200 버는 오토 판매사라면 우리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월 5천에서 1억까지 벌수 있는 임페리얼님들이 지금 벌써 8명이 나와서 그 여덟 번째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식을 이번 달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 5천에서 1억까지 버는 그 임페리얼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에 첫 번째 관문이 오토 판매사인 거죠. 첫 번째 관문. 일곱 개의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일곱 개의 직급이 있죠. 일곱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첫 번째 문이 오토 판매사.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열고선 일곱 번째 문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봐야 누구한테 안내해 줄수 있어요? 내 파트너한테 안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토 판매사는요, 우리가 넘어야 할 장기 목표가 아니라 단기 목표예요. 최종 목표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 그래서 가끔 판매사 도전을 1년 후, 2년 후 이렇게 잡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판매사가 임페리얼보다 훨씬 쉽겠죠? 판매사는 나 혼자만 해도 되는 거고 임페리얼은 산하 사업자 수를 계산해 보면은 1000명도 넘게 필요한데 판매사가 훨씬 쉽잖아요. 판매사 가는데 2년 걸리면 임페리얼 가는데 몇년 걸리겠어요? 한 단계에 2년씩 똑같다고 잡아도 14년 걸리는데 제가 볼때 20년 걸려도 못 가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랬어요. 2년에 1000만 원 버는 게 목표였거든요. 저는. 2년 안에 리더스 클럽 들어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2년 안에 리더스 클럽 들어가려면 적어도 1년 정도 됐을 때는 월 500은 돼야 된다. 월 500이 보니까 오토 다이아 정도 되면 월500 되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오토 판매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처음 시작했을 때 뭐예요? 6개월 있다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지금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자마자 판매사 도전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수동 판매사를 해야 6개월이 지났을 때 오토라도 되겠다.
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판매사 유지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에 맞게끔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되는데, 저는 애터미에서 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같은 분 혹시 많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거로 아는데, 제 파트너들도 저한테 처음에 제일 많이 물어봐요. 애터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하세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누구한테? 성공자분들한테. 성공자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세미나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게, 사실 저는 빨리 성공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성공하신 분들 강의를 골라서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강의가 이더구 임페리얼님 강의. 그 다음, 이혜정 임페리얼님 강의, 그 다음, 박미영 단장님 강의, 이런 분들 강의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면서 이제 이더구 임페리얼님 강의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더구 임페리얼님 강의가 그때는 항상 똑같았어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의의 마지막에 성공의 8단계와 오토 판매사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성공의 8단계 강의와 오토 판매사의 강의를 100번씩 들으라고. 저는 그때부터 똑같은 강의 계속 들었어요. 성공의 8단계가 3번 뭐예요? 7번 뭐예요? 6번 뭐예요? 하면 바로바로 탁탁탁탁 튀어나올 정도로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공의 8단계라는 성공 시스템을 통해서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이 아니에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성공의 8단계로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뭘까요? 검증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검증이 된 거죠. 60년 전통의 네트워크 성공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해서 성공의 8단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맞아요. 이더구 임페리얼님은 17년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근데 유독 애터미만 성공의 8단계대로 안 해도 성공하신 분도 계시는데, 성공의 8단계대로 안 해도 성공하신 분이 있는 애터미라면, 성공의 8단계대로 한다면 얼마나 빠르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공의 8단계를 성공 시스템이 아니라 빠른 성공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왜냐면 성공의 8단계대로 안 했는데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저는 몰라요. 전 성공의 8단계대로 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성공의 8단계대로 했고, 이걸 복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복제는 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성공의 8단계대로 미팅을 했거든요. 제 파트너들을 데리고, 뭐몇명 있지도 않았지만, 한 명, 두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그들을 데리고, 성공의 8단계대로 미팅을 했는데, 제가 라인 미팅을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이 사람들을 복제시키려고가 아니라, 저도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미팅이라도 해야 제가 성공의 8단계를 실천할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하면 자꾸 포기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파트너가 한 명, 두명 나왔을 때내 이름에 라인 미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그때 성공의 8단계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공의 8단계대로 내가 실천한 거, 이번 주에 꿈과 목표 설정 정확하게 세워와 봅시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서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 설정을 안 해왔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표 설정을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남이 해주면 그거 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절함이 안 생겨. 뭐, 이번 주는 결의결단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적어와 봅시다. 다음 주에 발표를 해.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저만 발표하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그거를 매주 나는 그렇게 지켜내면서 해나가니까 저는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쫓아온 파트너도 있겠죠. 쫓아온 파트너는 복제가 되고 성공을 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년 전통의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네트워크 성공자들이 말하는 성공 시스템이 성공의 8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입증이 된 거예요. 확증이 된 거고, 성공자가 걸어간 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죠. 성공자가 걸어간 길이 곧 성공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에이코어 리스트는 뭐냐? 의사가, 제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나서, 선생님, 저 아픈데 고쳐주세요. 어디가 아픈데요? 몰라요. 다 아파요. 이러면 의사가 진단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성공이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아픈데 약좀 주세요. 아픈데 고쳐주세요. 근데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냐고.
정확히 진단이 돼야지 진단명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정확히 측정을 해야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 거지.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코어 리스트를 체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본인이 알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에이코어 리스트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의 8단계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잘 실천을 안 해요. 일단 해보고 한 1년 정도라도 해보세요. 한두 달 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에이코어 리스트를 체크하는데 X가 많아. 그럼 이 X를 동그라미로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1년이 지나야 성장을 하겠죠. 근데 1년이 지나 똑같이 다 X야. 그럼 당연히 성공 못 하겠죠. 그래서 내가 성공의 8단계를 어디까지 잘하고 있는지, 에이코어 리스트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에이코어 리스트랑 성공의 8단계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은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할 거고, 성공의 8단계 중 꿈과 목표 설정, 결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되게 꿈쟁이에요. 꿈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도 하고 싶은 걸 적으면 A4용지 하나에도 다못 적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조금 그래요. 취미생활도 하고 싶은 게 많고, 근데 시간은 없고, 나는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그게 애터미에서도 있고, 애터미 밖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중이고, 제가 이제 인생 시나리오에 적어놨던 걸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맨날 미팅하러 다니고 해외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팅은 훨씬 많아졌어요. 미팅 횟수는 훨씬 많아졌지만 하루에 많이 할때한 5개 정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니까는 미팅이 하루에 적으면 2~3개, 많으면 5개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동 시간이 줄잖아요. 이동 시간이 주니까 제가 시간표만 잘 짜면은 중간에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취미생활 할수 있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8년 전부터 적어놨던 게 골프하고 승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시 시작해볼까 계획 중인데 아직 시작은 못했어요. 시작해볼까라고 마음은 지금 몇달 전부터 먹고 있는데 자꾸 시간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꿈이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리는가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안 움직여요. 저는 애터미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간절한 꿈이 있는데 애터미를 그만두시는 분은 못 봤어요. 왜? 애터미 그만두고 그 꿈을 못 이루니까. 자. 이덕 임프님께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예요. 그러면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해야 돼. 그럼 1번을 못하면 2번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1번, 2번 안 하고 명단 작성해. 그러니까 명단 작성하고 초대하는데 자꾸 총 맞고 기운 빠지고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꿈과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 게 순차적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흔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1번이 제대로 안돼 있는 분들은 자꾸 흔들려. 애터미 하다가 누가 옆에서 야, 그거 돈안 된대. 그럼 또 흔들리고. 수당이 딱 들어오는데 7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나한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7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1번이 제대로 안된 거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불평, 불만, 부정을 떨어요. 1번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저는요, 이 1번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김은혜 본부장은 승승장구하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 파트너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형제라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을 안할 뿐이에요. 맨날 만날 때마다, 아우, 나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파트너는 이래서 문제고, 스폰서는 이래서 문제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 내 일이 되겠어요? 문제라도. 그걸 얘기할 시간도 없어. 난 일단 가야 되거든. 내 꿈은 내가 이루는 거잖아요. 스폰서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파트너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폰서가 열심히 안 하고 파트너가 열심히 안 한다고 여러분들의 꿈을 안 이루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 파트너가 열심히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스폰서가 열심히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안에서 내 살길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제 꿈이 제일 중요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스폰서, 파트너, 형제라인, 다른 분들의 꿈도 보이고 신경도 쓰이죠. 하지만 일단 내 꿈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잘 살고 싶다. 좋은 차 타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좋은 옷 입고 싶다. 맛있는 것만 먹고 싶다. 세상에 안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다 이러지. 여기서 말하는 꿈과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거. 왜 내가 애터미밖에 없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의 초강력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을 설정하는 인생 시나리오.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석세스 때마다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이 균형 잡힌 삶 강의를 꼭 들으시고 인생 시나리오를 반드시 적으세요. 저는 원래 버킷리스트를 잘 썼었거든요. 올해 안에 하고 싶은 거. 뭐 사기, 어디 여행 가보기, 뭐 맛집 어디 가보기, 뭐살몇 킬로 빼기. 제가 항상 매년 말이나 매년 초마다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목록들을 항상 적는, 버킷리스트를 적는, 습관이 있었는데, 하고 싶은 게 100개도 넘어요. 근데 1년이 지났을 때그 버킷리스트를 보면 제가 이룬 게몇개안 돼. 근데 그거를 제가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알았어요. 그 이유를.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적어 놓은 거예요. 막연한 꿈. 근데 목표는요, 꿈에다가 시간을 더하는 게 목표예요. 나는 무조건 이거를 언제까지 이룰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직급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판매사 가고 싶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고 싶습니다. 그럼 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언제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도전할 겁니다. 라고 목표를 세우면 난 그때까지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야 되니까 지금 놀겠어요. 한 명을 더 만나서 어떻게든 내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림을 만들겠어요. 그냥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에 시간을 더한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적을 때 내가 지금 현재는 차가 뭔데 앞으로는 어떤 차로 바꾸고 싶고 이거를 몇 년도 몇 월에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인생 시나리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 생활비가요, 300만 원, 400만 원이 충분한 집은 없어요. 3, 400을 벌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사는 거지.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강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회장님이.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결정하지 말아라. 필요한 지출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거에 맞는 수입을 정해라.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그리는 건데, 쓰는 건데, 그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금액까지 적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뭐, 조기 유학을 보내겠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알아봐야죠. 유학원에서 전화해보고, 뭐, 만약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 거야. 그럼 미국에 우리 아이 학비, 뭐, 기숙사비, 이런 거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 아니에요. 차는 어떤 차를 사고, 그러면 이 차가 얼마짜리야?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차가 5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36개월 니스로. 그럼 한 달에 얼만큼을 내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을 적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얼만큼의 용돈을 드리고 싶은지, 뭐, 우리 아이들 학원비로는 얼만큼 쓰고 싶은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얼마가 필요하나. 1,000만 원? 택도 없어요. 적어보세요. 안 적어보신 분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금액이 나오고, 한 달에 제가 3,000만 원 이상 벌어야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 한 번도 그런 역발상을 해본 적이 없어. 맨날 내가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에 맞춰서 살고. 자,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500만 원 벌면 불평불만이 나오죠. 그렇게 살았었단 말이에요. 저도. 애터미 하기 전에는. 수입이 들쑥날쑥하고, 또 남편이랑 나랑 같이 벌다가 내가 아이 낳고 남편 수입으로만 살았을 때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쓸 돈을 정하고, 그걸 벌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라.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월 3천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반드시 써봐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뭐 2천만 원 벌어야 행복한 사람이야. 3천만 원 벌어야 행복한 사람이야. 혹은 3천만 원을 벌면서 시간적 자유도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누워서 TV만 봐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 그런 분들은 애터미 성공하기 사실 좀 힘들어요. 왜? 애터미 안 해도 그건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이 애터미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가 없었어요. 없다고 판단했어요. 한 달에 월 3천을 벌면서 3천만 원의 돈이 들어오는데 시간을 내 맘대로 쓸수 있는 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 올인을 한 거고 미친 듯이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한 꿈, 인생 시나리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혹시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강의를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채널의 터미에 가면은 있거든요. 그거 꼭 들어보시고 인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생생하게 글이라고 하는데 잘안 그려지잖아요.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50평 집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50평짜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30평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별로 50평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없는 지금 집도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사촌 언니가 이사를 간다고 집을 보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48평도 보고 52평도 보고 60평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보고 나니까 간절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신을 쓰기 시작했었어요. 어느 지역에 무슨 아파트 몇 평대 언제까지 가겠다. 가격 알아보고 대출금 알아보고 그럼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으로 대출금 이자 낼수 있으면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생신을 썼었고 차도 저는 그냥 경차 끌고 다녀도 괜찮았거든요. 별로 차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미니쿠퍼 매장에 가서 미니쿠퍼 차를 시승을 해보고 가격까지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때 또 적었어요. 내가 타고 싶은 차. 더 늙으면 미니쿠퍼는 못 타고 다닌다. 안 어울려. 나한테 안 어울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러면서 그것도 인생에서 적고. 근데 인생 시나리오에 제가 적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못 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집도 가보고 좋은 차도 타보고 그러면 상상만으로도 잘 적는 분들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더 구체적으로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인생 시나리오를 썼을 때 이제 우리가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는 현재 상태를 찍잖아. 막 찌글찌글해지잖아. 점인 사람도 있어. 전부 다 없어서. 근데 이거를 큰 동그라미로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한 없는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강의를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희망이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근데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유일한 희망은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현실 점검은 자 인생 시나리오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운데 작은 동그라미는 현실 점검 타임이에요. 실제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내 만족도로 봤을 때 50평짜리가 내 만족도라면 전 사실 50평이 아니 전 100평짜리 집에 살고 싶거든요. 펜트하우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한 7점 정도예요. 근데 내가 50평짜리가 내 10점이라면 현재 30평에 살고 있다 그러면 뭐 5점. 20평에 살고 있다 그러면 뭐 3점. 10평, 10, 10평대 살고 있다 그러면 뭐 2점 이렇게 줄수 있겠죠. 그 조그만 거에 현실 점검. 점을 찍어서 현재 내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큰 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래서 현실 점검을 정확히 한 후에 꿈을 설정해서 꿈에 다가가는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상황까지로 이루고 싶은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부자 중에서요, 76%는요, 부자가 되기 전부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정적이고 집요하게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어떤 목표를 향해서 아주 집요하고 구체적이고 열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는 시간에 꿈을 더한 거. 여러분들이 저 벤츠 타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어떤 벤츠요? 그냥 벤츠요. 이거는 진짜 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벤츠 중에서 A 클래스 말고요. S 클래스를 가장 타고 싶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E 클래스 정도 타고 싶고요. E 클래스 중에 어떤 거에 뭐 사륜구동에 막 이렇게 나와야 진짜 타고 싶은 사람이야. 알아본 거야. 너무 타고 싶으니까. 너무 타고 싶으면 알아보겠죠. 저는 어디로 여행 가는 게 꿈이에요. 그럼 그 여행에 대해서 잘 나와야 돼. 너무 가고 싶으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컴퓨터를 사고 싶다 그러면 아무거나 사주세요. 이건 진짜 갖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컴퓨터, 무슨 사양, 크기는 어떤 거, 색깔은 어떤 거, 이게 진짜 갖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그래서 저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군요. 그 다음, 꿈과 목표 설정이 명확하면 결단은 쉬워요. 나는 이걸 무조건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에요. 1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이 된 사람들은 2번부터 그냥 해요. 왜? 1번을 이루어야 되니까. 1번을 이루기 위해서 2번부터 해야 된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1번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2번 하다가 불평불만, 3번 하다가 불평불만, 4번 하다가 불평불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표도 방향도 내가 정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 벌 것인가. 그런 분들 있어요. 저한테 되게 많아요. 얼마나 사업하면 얼마 벌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사장님은 얼마만에 얼마 벌고 싶으신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주도적인 삶. 이거는요,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 스폰서 목표에 맞추시는 분들 있어요. 스폰서가 다이아몬드 갈 때 세일즈 마스터 가겠습니다. 근데 언제 다이아 갈지 몰라, 스폰서가. 그럼 안 갈 거예요? 물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스폰서가 해주기도 해. 목표를 세워준다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스폰서가 자꾸 목표를 세워주면은요, 혼자서 못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목표를 세워서 가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아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애터미를 해야 돼. 세미나를 가야 돼. 애가 아파서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게 애터미를 멈추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정의 순간을 긍정으로 바꾸는 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집에서 키우다가 애터미를 시작한 시점이 우리 아이가 12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11개월? 12개월쯤 됐을 때였는데, 제가 11개월 때부터 어린이집 적응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적응 기간 마치고 나서 딱 3월 30일생이니까 이제 딱 돌 때부터 저는 애터미를 시작을 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이제 가족들도, 뭐 시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친정엄마는 워낙 애터미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애를 더 맡기고 애터미에 몰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 친정엄마 외 모든 사람들은 아우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되는데, 아우 애 어린이집에 너무 오래 맡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마다 만약에 제가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불안했을 거예요. 그죠? 아, 너무 오래 맡기는 것 같죠? 아, 우리 애 혼자서 어린이집에서 힘들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애터미에 성공 못하면 내 아이의 인생, 내 인생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인생도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 말도 못 알아듣는 그 돌쟁이 애한테, 너도 대가집을 해야 돼. 엄마가 성공하면 너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저한테 애기 어린이집에 너무 일찍 맡겨서 어떡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어린이집 가니까 훨씬 좋죠. 집에 있으면 제가 맨날 똑같은 반찬만 주는데, 어린이집 가면 반찬도 골고루 먹고 다양하게 먹고, 그 조리사 선생님도 계시고 영양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전 집에서 잘 못 놀아주는데 우리 애는 어린이집 가는 거 엄청 좋아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생각대로 말대로 된다고 우리 애가 어린이집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도 어린이집 가방을 매, 어린이집 가겠다고. 그래서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실제 상황은 안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제대로 하시고 싶다면 목표에 일단 1순위를 두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이루기 위한 결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기운이 빠지고 일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또 이제 애가 아파서 뭐 사촌 언니한테 맡겼을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 사촌 언니는 어린이집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분도 지금 본부장이고 리더스 클럽이신데, 그때 나 애터미를 안 했었죠. 근데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애 봐도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열제 먹이는 것밖에 없어. 전 그게 되게 힘이 많이 됐어요. 우리 언니도 어렸을 때 애터미 말고 어린이집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선생이었을 때도 자기 애기 3개월밖에 안 된 애를 막 남한테 맡기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는 아마 저를 이해한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애 때문에 막 너무 속상해서 울고 이러니까 세미나는 가야 되는데 애는 걱정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네가 데리고 있어도 해열제 먹이는 것밖에 못해. 해열제는 아무나 먹여도 돼.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꿈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한 건 지켜야 돼.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애터미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1순위가 애터미 아니었던 사람 없어요. 가정이 아니라 다 애터미가 1순위였어. 빨리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아이가 1순위가 아닌 애터미가 1순위. 근데 그게 잠깐 성공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억씩 버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야. 회사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한 달에 100억씩 버는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애가 수험생이라고 사업 안 하고 뒷바라지 할까요? 사업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커피숍, 빵집,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제 파트너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커피숍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 몇백만 원 버는 커피숍을 하는데도 애를 못 봤단 말이에요. 아침에 맡기고 나와서 애잘때 집에 들어가니까. 그거에 비하면 애터미 훨씬 좋죠. 우리 애가 아파.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애터미 할수 있잖아요. 병원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만 바뀌면 애터미는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애터미가 1순위가 된다면. 그래서 애터미의 대가지불은요, 성공에 대한 대가지불은 저는 되게 작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큰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세미나 갈 때마다 저는 이 생각 많이 했어요. 학교 선생을 계속 했었다면 그럼 나는 평일에 아이를 거의 못 봤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애터미가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일인데 이 정도 대가지불이 큰 건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가지불들이 큰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애가 있어서 애터미하기 힘들지가 아니라 애 있는 상황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애 있는 상황도. 제 파트너 중에서는 애 학모들한테 전단지 주고 체험 제품 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활용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오셔야 되냐면 꿈과 목표 설정 인생 시나리오 꼭 써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자, 대가지불은 여러분들이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애터미가 1순위가 되려면 저는 이게 이제 복제인 것 같아요. 엄마가 애터미 하는 거 봤을 때 생일, 명절 아무것도 안 챙기고 애터미만 하더라고요. 명절에 어느 날 엄마네 집에 갔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명절인데.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갔어요. 갔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오지 말랬는데 왜 왔냐고. 그래서 아니 명절인데 어떻게 안 와? 그러니까는 지금 사람 만나니까 바쁘니까 가라고. 새 신랑 데리고 왔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제가 나왔을 때는 리더스 클럽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700 정도 벌고 계셨고 제가 나오고 6개월인가 있다가 리더스 클럽 들어가셨거든요. 제가 엄마가 3년 동안 사업 진행한 거를 많이 돌이켜 봤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었지? 저희 엄마 모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모임을 하나도 안 나가셨어요. 경조사 무조건 챙기시는 분이시거든요. 경조사도 안 가시고 그냥 돈만 보내셨어요. 왜? 사람 만나고 사업할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동생이랑 같이 살면은 동생 밥 챙겨주고 신경 쓸게 많잖아요. 빨래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동생은 저희 집에 보냈다니까요. 애터미 사업 시작하고 네가 좀 데리고 살아라.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주변 정리를 한 거예요. 저희 엄마의 대가지불이죠. 그래서 저도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한테 정리할 첫 번째 주변 정리가 아이였어요. 여러분들도 애터미에 몰입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아이를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었어요. 반대하는 가족들. 그래서 반대하는 가족들 때문에 힘이 빠진다면 저는 안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잠깐만. 평생 안 보라는 게 아니라, 왜 조상현 총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엄마가 하도 갈 때마다 걱정을 하니까 성공할 때까지 안 갔다고. 엄마 목소리 들으면 기운이 빠지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팁을 얻었던 것 같고, 그거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 설정 정확히 해오시고, 어떤 결단을 내가 해야 하는지, 현재 못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시작이 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준비가 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과제는요, 일단 원데이 세미나, 석사 세미나, 참석 후 소감 쓰고, 대, 뭐 책읽기 이런 건 그대로고, VOD, 회장님 VOD나 이덕 임팩트 및 성공의 8단계 듣고 소감 한번 써보시고요. 인생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지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이제 명단 작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명단 작성 그대로 해오시고,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 강의 듣고 인생 시나리오 써오는 거. 여기까지 숙제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코어 리스트는 계속 하는 거예요. 에이코어 리스트는 계속 하는 거고, 이런 거 5년 후에 나의 모습이나 이런 거 인생 시나리오 쓰셔가지고 팀끼리 같이 발표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많이 듣다 보면 성공자분들이 이제 본인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결단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성공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셔서 결단 부분에서 작심삼일 매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목표 세우고 실천하는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3일 했는데 4일째 또안 돼. 그러면 하면 안 되네. 이게 아니라 4일째 또안 되면 다시 작심삼일. 오늘 다시 목표 세우고 오늘 마음 먹었는데 못했어. 그럼 또 다시 마음 먹는 거예요, 내일. 또 못했어. 그럼 또 다시 내일. 여러분들이 간절한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2주가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려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 설정부터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게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누굴 만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부터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이 쉬워질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나의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결단. 간절해야 어떤 것도 결단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꼭 찾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마디만 더 넘어갈게요. 시스템에 나오면 성공한다가 아니라요. 시스템은 전제 조건이에요. 시스템에 나오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시스템에 나온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은 못 봤기 때문에, 시스템은 기본. 그 이후 방법이 성공의 8단계 에이코어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오늘 라이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